작년에 못 친 거 올해 다 몰아치는 것 같아요. 돌아왔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의 홈런 레이스가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7월 2일 현재 박병호 선수가 홈런 27개로 1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2위인 김현수, 이정우 선수와는 13개. 와, 뭐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인 1위인데요. 지난 시즌 박병호 선수 홈런은 20개였고요. 2020 시즌에는 21개였습니다. 타율도 2020 시즌에는 2할 2푼 3리, 2021 시즌에는 2할 2푼 7리를 기록했지만 현재 박병호 선수의 타율은 2할 2푼 5리입니다. 더욱이 홈런 1위, 타점 1위, OPS 3위, 득점 공동 5위, WAR 7위. 대단합니다. 이게 선수가 한창 상승 그래프를 그리다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떨어졌을 때가 최근 1, 2년 전이 아닌가 싶은데, 주변에서는 뭐 에이징 커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에이징 커브가 생각하지 않고 약간의 숨 고르기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박병호 선수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올 시즌을 앞두고 FA 시장에 나왔던 박병호 선수가 이제 히어로즈가 아닌 KT와 3년 계약하면서 계약금 7억 원, 연봉 20억, 옵션 3억 원등 총액 30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암물갔다는 또 논란, 또 방금 정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이징 커브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타석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정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박병호의 활약은 30대 중반의 베테랑 모두에게 희망을 안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병호 선수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위즈 박병호입니다. KT 위즈, 와! 아니,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요즘에. 좋겠죠, 요즘에? 어제도 EMR의 최원준 선수 상대로 홈런을 쳤는데, 네. 와, 최근 5경기 연속 홈런 치다가 하루 딱 쉬고 바로 또첫 타석에 홈런.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요? 요즘에는 뭐 홈런이 자주 나오고 이제 장타가 나오니까 타격감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경기를 하고 있고요. 뭐 장타를 노려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의 그냥 마음 가지고 그냥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경기에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정프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전에 박병호 선수가 장애 홈런 날리는 거 청주구장에서 직접 봤었다고 이루스로. 저희는 그때 홈런 4개 친 날이죠, 그죠? 네, 계속 날라가더라고. 근데 저한테 마지막에는 그러셨는데, 하나만 더 쳐라, 막 그러셨는데. 맞아. 왜요? 그 4연 타석 그래도 치고 있는 거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승패는 이제 넘어가고 기울어졌고. 네. 또 KBO 리그의 기록을 또 현장에서 보고 싶으셨구나. 네. 안 그래도 6월 30일 날, 뷰캐너 선수 상대로 슬라이더, 풀린 슬라이더를 장애 홈런 쳤습니다. 직구를 노리고 친 거예요? 아니면 변화구 슬라이드 노린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커터가 좋은 선수였고, 커터를 몸쪽으로도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직구 타이밍에 가운데 몸쪽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실투성으로 딱 들어왔는데 가까이 그게 좀 좋은 타구 연결된 것 같아요. 장애 홈런을 겹치잖아요. 박병호 선수는 솔직히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KT 와서 좀 느낀 게 있어요. 나이 먹으면은 먹을수록 가볍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트레이너가 저한테 형은 장타를 쳐야 되는데 더욱더 단백질 섭취량이랑 웨이트 트레이닝 강도를 줄이면 안 된다. 그걸 믿고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 시즌 중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도 근육량의 변화가 크게 없이 잘 준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때 손 부상 때문에 타격폼을 좀 수정을 했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결과가 좀안 나오다가 KT 위즈 와서의 타격폼을 보니까 키움 시절 장타 홈런왕 할때 되게 비슷해요. 제가 2년 동안 많이 부진을 했잖아요. 제 스스로는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에이징 커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가 왔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타율이 낮고 장타도 안 나오다 보니까 삼진이 이제 좀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끌었다 놓고 다시 나가면서 치는 타격폼이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타격폼인데 조금 줄여서 컨택에 집중을 하는 스윙을 시도를 했던 거고요. 애초에 그 컨택이 좋았던 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까지는 이어지진 않았고요. 이제 KT 와서 처음 캠프를 하는데 김강 타격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타격 폼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내야 장타를 내는 선수인데 타격 폼을 예전처럼 다시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실어주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에이징 커브라는 사실 30대가 넘어서면 성적이 안 좋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어떤 수식어 같은 부분이에요. 네, 박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수식어일 수도 있는데 좀 지난 시즌에 좀 그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좀 어떠셨나요? 힘들었죠.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싶었고 기록을 세워서 보란 듯이 꺾고 싶었고 그렇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망에 빠지게 되고 그런 날들이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꼭 오더라고 이게.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 그걸 한번 딱 버티고 넘어가면 언제까지 이걸 유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은퇴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네. 저도 그러고 한 3, 4년은 더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정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야구를 진짜 이제 그만둘 때가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선배님들을 많이 저도 봐오면서 그분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좀 그런 공감도 됐었고 지금 이 홈런포를 가동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두 시즌 동안에 어려움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많이 자책하고 실망하고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분명히 컸을 것 같고요. 타격폼이라는 게 사실 예민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부터 열까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빠져들었던 것도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박병호 선수 전화 인터뷰를 앞두고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대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왕 킹보성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최근 5게임 연속 홈런포 가동 중인데 올해 목표로 하는 홈런 개수는 몇 개 정도인가요? 이 질문 요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에게 가장 까다로운 투수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올 시즌만큼은 제가 다짐한 거는 시즌 끝나고 내 성적에 따라서 내가 이 팀에 잘 왔는지 환영받을 수 있는지 이걸 보자라고 다짐을 하고 시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홈런도 쳤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감흥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네.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투수는 그 LG의 켈리 선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케이시 켈리 선수가 한국에서 지금 뛴 지도 올해 4년째인가요?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타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친한 선수지만 많이 까다롭게 느끼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사실 어제 홈런 나온 최원준 선수도 그동안 무한타였었잖아요. 네, 그러다 홈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조만간 또 킬리 선수를 상대로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공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또 시즌 반절 정도가 지나간 지금 박병호 선수가 생각하는 현재까지 박병호 선수의 점수. 전반기 기준으로 점수를 주면은 한 그래도 한 70점은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30점은 뭐예요, 그럼? 타율은 낮아도 출루율을 높이고 싶었어요. 볼넷도 더 많이 나가서 볼넷과 장타를 치고 싶었는데 출루율 부분에서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이 휘둘러가지고 깎아먹어서 좀 채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정말 저조한 성적으로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4월 한 달간 홈런이 5개였거든요. 네, 새로운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선수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좀 조급한 마음을 들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사실 근데 매년 4월 달 성적이 좀 가장 안 좋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리고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랑 넥센 시절에 수석 코치님과 선수로서 이렇게 만났었고 수석 코치님이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수들과 소통도 잘하시고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감독님이라는 위치로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웃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LG에서 키움으로 트레이드된 후 그리고 키움에서 KT로 이적 후 성적의 변화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정말 그것도 지도자분들이 계속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못하더라도 잘한다 해주면은 정말 빛나서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가 지난 시즌 마치고 FC 시장에 나왔을 때 솔직히 어떤 그림을 좀 그리셨어요?
사실 큰 기대는 못했죠. 성적이 분명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도 처음 하는 FA였고 제 선수의 권리였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냥. 네. 그 궁금증이 KT와 계약을 통해서 좀 풀렸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KT가 유일했어요. KT가 유일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긴 했죠. 내가 진짜 팀을 옮길 수도 있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네,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고참이 돼서 이제 팀을 옮기면 새로운 팀에 대한 환경에 적응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팀을 옮겼는데 팀에 좀 사연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도 많았고 팀도 리빌딩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KT를 옮겼을 때는 사실 프론트라든지 아니면 코칭 스태프는 제가 새로운 분들이랑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환영해 주셨고 선수단에서도 고참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어울릴 수 있었고 적응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야구장에서 보니까 이제 유한준 선배가 박병호 선수 공도 올려주고 타격 마치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걸볼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현주 선배는 네. 저랑 넥센 시절부터 오랫동안 한 팀에서 뛰었었고 같이 중심 타선하면서 제 타격폼을 옆에서 많이 봤던 선수였고요.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선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또 이승엽 선배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박병호 선수가 9년 연속 20홈런을 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병호 선수한테는 찡하게 와닿았을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이승엽 선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고등학생 때도 정말 홈런 타자였고 국민 타자 이제 이승엽 이런 선수였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큰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름이 거론될 때는 사실 좀 많이 죄송스러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저한테도 강한 스윙, 강한 타격을 하는 게 부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승엽 선배님의 부드러운 스윙을 배우고 싶었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죠. 뛰어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네, 홈런 타자라는 그런 거를 이제 저도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백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요즘에 1루 연습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부상 때문에 박도 선수가 1루수로도 많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 원래 KT 오자마자 감독님께서 백호가 4경기, 너가 2경기 그렇게 해서 아 지명타자를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했는데 좀 힘드네요. 사실 강백호 선수와 중심 타선을 이루는 것도 진짜 어떨지 그런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시즌 시작도 하기 전에 다쳐가지고 못하다가 강백호 선수가 돌아왔을 때팀 타선 자체가 달라졌어요.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해서 좀 많이 아쉽고요. 제가 수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력적인 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어요. 저도 수비를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네, 다만 이렇게 좋았던 모든 타자들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었던 강백호 선수가 빠진 거는 너무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지금 삼진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아졌죠. 근데 물론 삼진을 당하고 싶진 않아요. 삼진을 앞선 타석에 당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타석에 임할 때 두렵지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휘둘르고 좋은 공안 놓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KT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시즌 전반기를 마감을 앞두고 남은 경기에서 지금 모든 선수들 최선 다하고 있고 많은 승수 쌓아서 조금 더 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처음에 KT 입단하면서 박병호 선수가 잘 영입된 선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후반기에도 최선 다해서 정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록을 세워서 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자답게 네. 인터뷰도 참 잘하시네요. 네, 삼진을 먹더라도 다음 타석이 이제 두렵지 않다. 네. 그 힘든 속에서 인내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참잘 참고 잘 버텼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 정근우의 야구 이슈단 여기까지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전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